자, 벨트 합시다. 아, 안전벨트 패스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되게 순조롭게 맛있는 거 드시고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죠 오늘? 이제 바로 버스킹이에요. 네, 이제 공연 장소에서 홍보하고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무서워요. 기존에 버스킹 경험 있으신 분 있으셨나요 혹시? 저는 어렸을 때. 혜성이는 홍대에서. 홍대 버스킹, 트롯 버스킹 창시자예요 제가. 2015년도부터 가서 하니까 이제 어머님들하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자녀분들하고 뭐 사러 오잖아요. 어머님들이 이제 자녀분들 보고 이거 보고 가자고 하시더라고. 젊은 층이 트로트를 좋아한 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지, 미스터 트롯. 진짜 몇 년 안 됐어요. 4년? 미스터 트롯 나오고 나서 그렇지. 그때는 트로트 부를 수 있는 무대도 많이 적었고 많이 없었고 그때는 약간 어른들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었어. 맞아. 어. 트로트 대시대가 열렸죠 지금. 맞아. 그치. 저희가 가는 곳이 오늘 다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아니 근데 또 저희가 또 멤버가 10대부터 40대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다 커버 가능합니다. 40대가 있고. 있어요? 40대 누군데? 누군데? 40대 누구야? 에이 거짓말하지 마. 형 40대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저희의 혹시 이름을 아는지 우리 왼쪽부터 혹시 혹시 저희 셋 알고 계세요 혹시 누군지? 자 나랑 팀 할 사람 없으면 나오자고. 난 지현이한테 붙을 거야. 아 저도 지현이 형 옆에 있을게요. 이 바보들아 혜성이가 제일 크잖아. 아니야 아니야 보이잖아. 이거는 작전을 잘 세워야 돼. 저로 가 저로 가 저로 가 저로 가. 나 우리 둘이 갑시다. 가, 가, 가. 저희 둘이 갈게요. 우리가 Z세대랑 하잖아요. 아니 너네 영 YB끼리 가. 너 오비 와. 뭔 소리야. 일로 와. 형 저리 가. 그냥 일로 오라고 너도. 안 갈 거야. 성훈이 형 그냥 오라고. 안 갈 거야. 우리 세 명 할게요. 야, 완벽한 오비네요. 우리는 YB. 얼마나 지가 그 뭐야 그 우리보다 젊은지 한번 보자고. 많이 젊긴 해요. 미안하다. 아, 비슷해요. 강아지고. 가자. 계세요라고 먼저 물어봐야 돼. 일단 먼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저로 가볼까? 일단 좀 어린 분. 저로 가봅시다. 일로 와, 혜성아. 혜성아. 혜성아, 빨리 와. 형, 형. 찾는 게 좋아, 찾는 게. 일로 와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90년생 밑이 아니면. 아, 그만 뛰어. 아, 저기요. 아, 저 도망가지 마세요. 잠깐만. 잠시만요. 선생님 혹시 몇 년생이세요? 저 00년생. 00 딱이다. 딱이에요. 자,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 숙제가 있죠? 네, 숙제가 있죠. 네. 이름 아시나요? 나 혼자 산다. 아, 이름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현? 아, 가셔. 아이 가라. 나이스. 혹시 같은 동료인데 저희 이름은 모르시나요? 혜성이 형 몰라요. 나이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싫다. 네. 나라고. 내가 바로 박지현이라고. 알겠으니까 가세요. 빨리 리허설 하러 가세요. 아, 가세요 이제. 이 분량 없다 이제. 맞아. 이제 분량 없다. 잠깐만 잘 골라야 돼. 어, 뭐야?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예? 아, 식사 중이시죠. 아, 근데 먹을 땐 계도 안 가능한데.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아, 네. 혹시 96년생이세요? 아니면 96년생 밑이세요? 아니면 위세요? 98. 아, 98년생이시구나. 어떻게 제주도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엄마랑 아빠랑 강아지랑. 아, 강아지랑. 혹시 저희 셋 알고 계세요? 혹시 누군지? 아니요, 처음 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첫 번째 실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좀 이따 버스킹 하거든요. 네, 시간 되시면 구경 오세요. 요 앞에 세요, 여기. 네네. 어머, 너무 예쁘다. 와, 비눗방울. 비눗방울.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지현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우리도 모르는 거야. 박지현 모르면 우리도 몰라.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혹시 죄송하지만 실례지만 혹시 저희 보신 적 있을까요? 저희 세 명? 아, 저는 가봤어요. 어, 진짜요? 이름 아세요? 어? 아, 정확한 이름을 알아야 돼요. 아, 정확히 아는데. 이렇게 쭈루룩 한번 이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최혜성?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오! 오! 저희 아주 좋아. 뭐야? 자, 진짜로? 어, 성공. 왜? 무슨 혜성이라고요? 최혜성. 어떤 혜성이라고요? 예스.
고백. 선곡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달달한 노래? 그러면 사랑 이야기로 선곡을 하자. 사랑 이야기. 좋지. 이야기 만남. 그러니까 만남부터. 사랑. 뭐 그리워하는 사랑이나 짝사랑이나 뭐 고백하는 거나 이런 사랑 느낌. 헤어지 고백했는데 안 된 거 그것도. 그런 그것도, 느낌 잘 어울려요. 그것도 이제 그 잘 어울린다고? 지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커플 분들이 많아. 맞아. 그러니까 웨딩 사진 찍는 분도 많고 커플 친구들끼리 가족 엄청 맞아요. 많아. 근데 젊은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20, 30대 젊은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로트 할 사람 오늘. 난 오늘 발라드 할래. 진짜요? 완전 나도, 완전 나도 새로운 모습. 왜 그렇게 놀랄 일이야? 아니 전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먼저 하나. 성희가 발라드를 불러도 트로트다. 아 그래요.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을 다 빼고 불러볼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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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것도 궁금하다. 기대돼요, 기대돼요. 형 꼭 정했어? 고민 중이야 지금. 빨리 생각해, 빨리. 네, 저 일단 바로 준비해서 그럼 공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준비하자. 고고. 빨리 정해라, 빨리. 고고. 최대한 빨리. 오케이. 아 뭐지? 성희야 이런 거 빨라. 안녕하세요, 진혜성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고백을 주제로 여러 노래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탑세븐 멤버들이 여기서 목표 관객수 2100명을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못하면 저희가 벌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곡, 제 노래 쿨의 애상이라는 노래인데요. 애상 전해드리겠습니다. 널 이리도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넌 도대체 뭐하고 다니니 희귀하냐 이유는 묻지마 그냥 믿고 기다려주겠니 내게도 사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널 받아들일 수 있게 일부러 피하는 거니 빛비쳐도 아무 소식 없니 넌 싫으면 그냥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봐 말리지마 내 이런 사랑에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이 맘을 누가 알겠어 웨딩 드레스 입은 네 곁에 다른 사람이 소리 난 두려워 나보다 더 멋진 그런 남자 네가 만날까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정말로 하나뿐이야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봐 사랑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 내 곁에 항상 있게만 해줘 제발 제발 이 분위기 이어서 바로 노래할 가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세븐의 귀염둥이. 귀염둥이?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최수호!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호천사 최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영권의 나였으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기대된다 이 노래 강하게. 소호야 화이팅! 박수 한번 주세요 내 바람만 보내요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그대 숨소리 그대 웃음소리 아직도 나를 흔들죠 또 눈물이 흐르죠 아픈 내맘 모른 채 그댄 웃고 있네요 바보 같은 나처럼 낸 못난 나를
수 없는지 알고 있죠. 내 바람들이 그대에게 아무런 의미 없단 걸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낳기도 해왔죠. 푸르른 나무처럼 말없이 빛난 별처럼 또 바라만 보고 있는 나를 그대 알고 있나요? 묻고 싶죠. 그댄 잘 지내는가요? 함께하는 그 사람이 꼭 한 번은 말하고 싶었죠.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아유. 앵콜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평소에 좀 신나는 곡을 좀 자주 부르지만 오늘 좀 진지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발라드 한 곡을 준비했는데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불러주세요.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이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 이곳에 여러분께 안성맞춤 안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석훈 선배님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요 노래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곡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대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들려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만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거의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준 그댈 사랑합니다. 그대여 더 이상 눈물은 이제 흘리지 말아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킬게. 첫 번째 그대 표정 시무룩한 나를 웃게 해. 여덟째 그대 목소리 내게 힘을 주는 그대이니까. 아홉 번째 그대 걸음 못날 날 매일마다 찾아와 주네. 열 번째 그대란 선물 해주라서 난 정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웨딩드레스 입으신 분 제 축가 불러드릴게요.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보고 있으면 왠지 꿈처럼 아득한 것. 몇 광년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의 너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감사합니다. 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예전에는 우린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맘이 변해버렸나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세월 가버렸다고 이젠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아 나는 몰랐네 그대만 변할 줄 난 정말 몰랐었네 오, 나 너 하나만을 믿고 살았네 그대만을 믿었네 오, 네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현입니다. 김건모 선배님의 첫인상 들려드리겠습니다. 치마를 입은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바라붐 바라붐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지 하얀 탁자에 기대 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그러나 네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우리 멤버들이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차렷 자 인사 고맙습니다 네
아쉽다. 그죠? 네, 아쉽지만 네. 자,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 따라 물 따라 땅 따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